안녕하세요. 나무아트예요. 이번 키트에는 정서적으로 긴장된 아동들을 위해 정서적 이완을 돕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은 핸드폰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재료는 키트에 있는 도안, 지퍼백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준비할 재료는 꾸미기 재료 유성 매직과 검정색 물감을 준비해요. 검정색 물감은 후에 지퍼백에 넣을 거예요. 저는 아크릴 물감을 준비했는데 수채화 물감도 가능해요. 이 부분은 오려낼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꾸며주고 난 뒤에는 테두리는 오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앞부분에는 나를 상징하거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최근에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나 캐릭터, 이런 것들을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려내는 면을 활용해서 꾸미기 그림을 그려볼게요. 안쪽의 이면에 표현해주세요 부분에 매직으로 다양한 색을 칠해볼게요. 색으로 감정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뒤집어볼게요. 앞에 그린 그림은 오려서 핸드폰을 꾸밀 거예요. 오려볼게요. 공예용 지퍼백은 물감을 넣으면 가장자리가 셀 수도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 테이프로 막고 시작할게요. 위로 세는 것은 물감을 넣고 테이프로 막을게요. 이제 물감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물감을 짜는 것도 정서적으로 위축된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물감을 넣는 안전한 지퍼백이라는 틀에 물감을 짜면서 안전한 제한 설정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기 표현을 하여 자신감과 안정감을 조성해서 불안이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어요. 물감을 짜고 나서 지퍼백을 그냥 닫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눌러서 안에 있는 공기를 빼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붙여볼게요. 오려는 면에 잘 맞춰서 붙여볼게요. 색칠한 면에 닿게 붙여주세요. 덮어야 하니까 이쪽 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볼게요. 아동들에게 비밀 메시지를 쓰게 하고 지워도 좋겠지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